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한주입니다. 오늘은 로보틱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건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학교 강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테크놀로지와 건축에 관련돼 가지고 사무실도 운영하시는 이규환이라는 형님을 모시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게 다한 달이 건너면 다 알더라고요. 그죠? 그쵸, 뭐. 희찬이 형도 같이 사무실이랑 사무실을 같이 나오셨죠? 네, SM에 네,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서 세 명에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재밌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좀 이렇게 자리를 네, 솔직한 만들었습니다. 얘기로 규환이 형 스토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오, 너무 남다른 스토리들이 많아가지고 규환이 형이 오늘 어디까지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 되게 그래서 형도 이렇게 접대 이제 한국 가서 저는 규환이 형을 처음 뵀는데 와서 이제 형 만나서 얘기하니까 한 10분 20분 동안을 계속 형 얘기만 했어요. 옛날에 SM에 계실 진짜 때. 되게 뭐랄까 표현하기 뭐한데 항상 말랑말랑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뭔가 되게 항상 이렇게 뭔가 말 이게 뭔가 항상 되게 그리고 가장 내가 리스펙하는 거는 그 일을 끌어가는 그 뭐랄까 추진력? 그런 거 되게 보면은 내 주변에 진짜 손꼽히는 정말 그쵸. 이게 사실 디자인하면서 회사도 운영하고 또 쉽지 어떤 않죠. 새로운 쉽지 않아요. 기술을 연구한다는 것 진짜 자체가. 쉽지 그러면 형이 한번 않아요. 소개를 한번 해줘보세요. 규환이 교환이요? 형을.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이 할수 있는 소개 말고 제가 교환 형의 거를 만약에 따로 관찰자적 입장에서 소개를 한다면 항상 되게 본인이 하고 있고 아니면 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항상 관심 분야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거는 요즘의 흐름과 트렌드 특히나 그게 여러 가지 트렌드라고 하면 뭐 그냥 학교적인 차원의 트렌드 말고 되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트렌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되게 관심을 두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뭔가 피드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아 요즘엔 다 이래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만약에 얘기를 듣는다면 교환 형한테 듣는 거는 조금 제가 훨씬 더 신뢰를 하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부분이 훨씬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냥 어디서 카더라 같은 얘기를 듣고선 이게 전하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교환 형은 얘기 들어보면 다 본인이 경험한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 생각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특히나 제가 한국 관련돼 가지고 모르는 게 많은데도 교환 형 통해서 되게 많은 걸 갖다 배우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디 가 가지고 들어도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 보면 되게 신빙성 있고 신뢰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몇몇 친한 분들 예를 들면 뭐 대곤 형이나 형이나 뭐 우지 형이나 이렇게 몇분 알고 이제 한국 가서도 만나고 했는데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은 또다 이제 뭐라 얘기하지 각각 영역에서 다들 이제 어떤 그 정점을 찍고 계시는 그래서 어떻게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배울 거 많고 어떻게 보면 저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같지만 좀 약간 다른 분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학습도 잘 되고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좀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으로도 녹화하고 있지만 저기 한국에 계시는 그쪽 규환이 형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 또 컴퓨터 스크린 캡처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든 정보를 최대한 캡처를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쉐어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모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규환이 형잘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형그 개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형 스스로 저한테 큰일 날것 같아요. 아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좀 과분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뭐 하여튼 좋은 인연이 돼서 남주 씨도 알게 되고 뭐 희찬이는 전부터 계속 같이 일해보려고 욕심을 내는 친구고 내가 그래서 뭐 같이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할수 있게 돼서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이렇게 연초에 포트폴리오 좀 정리하고 뭐 이러던 중이라 가지고 뭐 이참저참에 생각의 정리가 좀잘 되고 있었는데 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여기서 딱 준비를 해놨는데, 형이 또 슬라이드를 또 준비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아 이거 그냥 내 저기 따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전에 우리 같이 얘기했던 그냥 우리 저기 내 원래 항상 제출하는 그거 열어놓은 거야. 화면 공유하면 띄워놓을 거 없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형 일단 되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사실, 그러니까 저도 뭐두 분은 잘 알고 계시고 저도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배경 지식에서 볼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좀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한번 질문 하나씩 드려볼게요. 근데 형 어떻게 형 원래부터 이렇게 건축을 계속 하시겠다고 뭐 마음을 가지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 과가 결정이 돼서 건축을 계속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건축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건축을 하게 됐나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요? 뭐 간당간당하게 퉁퉁퉁 쳐서 너무 오래된 얘기지, 이제. 예. 저기 원래는 이제 만화 같은 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 뭐 만화는 또 못하게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아 뭐가 또 나한테 적성에 맞을까 하다가 이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건축이 이제 좀뭐그 디자인 도좀 있고 뭐 공학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간 거죠. 뭐 딱히 그 당시에는 뭐 이거 아니면 된다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가서 해보니까 재밌어서 또 계속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졸업하시고 유학도 가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그래서 계기로? 졸업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또 다녔죠. 건축 설계로. 그래서 학교 대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전 대학원을 이제 졸업 논문을 쓰다가 입대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논문을 쓰다가 이제 군대를 가서 공병장교로 가가지고 이제 시공을 공부를 했죠. 시공을 실무를 했죠. 그래서 뭐 건설 관리 쪽, 그 다음에 현장 관리 이런 거 배우고 그때까지만 해도 설계를 할지 그 시공을 갈지 아니면 뭐 저쪽으로 부동산 MBA 같은 걸 할지 좀 명확하게 정해진 않았었어요. 성격이 좀 이제 그쪽으로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PM 쪽 있잖아요. 하다가 군대 때 이제 워낙에 그 많은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그 시공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다시 설계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그때 이제 말년에 결심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제대하자마자 거의 논문 쓰고 바로 출발을 했죠. 그만 20대 중후반 정도 즈음에 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 군대를 난 27에 갔으니까 제대했을 때 학사장교라서 30살에 제대를 했죠. 30살에. 그래서 유학 가서 31살 됐죠. 예. 그래서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3인가 34인가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희찬이가 알다시피 뭐 SON 뉴욕에 있다가 뭐 리세션 때 잠깐 다른 인테리어 회사 갔다가 이제 시카고로 옮겨가지고 SOM 또 시카고에서 일을 하다가 건축사 따고 이제 한국 와서 개업을 한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프로젝트가 끊기지는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사무실, 한국에 들어가신 지는 언제 들어가셨죠? 언제죠? 2013년 1월 1일 날 들어왔어요. 1월 1일 날.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2014년 1월 1일 날 들어왔어요. 28일까지 일하고 12월 28일까지 일하고 짐 그날 싸서 비행기 탄 다음에 1월 1일 날 들어왔어요. 28일 날 출근했어.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고 바로 비행기 탔나? 그러고 1월 1일 날 한국 들어와서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설 인사하고 1월 2일 날 출근했어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체 이렇게 뭔가 생각하면 바로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멀티 추진력이, 예. 프로세스가 가능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잠깐 교환이 얘기했지만, 뭐 본인의 표현이 이제 운이 좋아서 뭐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남들 한 시간과 아마 교환이 한 시간이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만큼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허비되는 거 말고, 진짜 딱 정말 그 뭐랄까, 뭔가 이렇게 진짜 액츄얼리 하는 시간이 남다른 약간 그런 형인 것 같아요. 그럼 또그 회사를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도 하시면서 또 디자인도 하시면서 또 출강도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연구소도 하나 운영하고 계시고. 네, 몸이 골죠. 대상포진을 작년에 한 번, 재작년에 한번 계속 연타로 맞고 있죠. 감기 돌면 1번으로 걸리는 게 항상 저고 밤을 잠을 못 자니까. 사실 이게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건지도 몰라요.
여기서 제가 사실 제 어리긴 하지만 어쨌든 건강을 유념해야 될 우리 나이기 때문에 형좀 건강을 유념하시면서 하시고. 그러면은 학교 그 출강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 계기가 된 거는 그 한국에 와서 이제 길게 얘기하자면 이제 한국에 와서 바로 설계사무소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 좀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이제 설계사무소를 이제 사이드로 이제 뭐현 공모전도 하고 설계사무소를 이제 할 기회를 좀 보고 있다가 그 같이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던 루카스라는 친구가 현장 설계를 하자. 그래서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엑스포 센터 현상 설계 같이 나가지고 그때 뭐 이제 파이널 엔트리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최상위 4위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계속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사무소도 그때 같이 오프닝을 하게 된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이제 MC 코퍼레이션, 그리고 MXM 건축사 사무소, MXM 아키텍츠,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 출강하는 건데, 그 MC 코퍼레이션도 사실 건설 자재 쪽이에요. 그래서 건설 자재인데 이제 그 플랜트나 송유관 같은 것들 리모트 모니터링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건축이랑 접목할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 시티나 뭐 이런 모니터링 이런 쪽에 너무 이제 요즘에 건축이 융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쪽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연대 이제 전기전자공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오펄론으로 들어오면 그때 젊은 건축가 해외 문화 교류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로봇인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테마를 내가지고 선별이 됐죠. 선발이 돼서 이제 유럽 여행을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가서 아행공대, 뭐 비엔나 예술공대, 뭐 이런 대학들을 다니면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 ETH 취리히도 다녀오고.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이제 좀더 확신을 갖게 돼서 뭐 이런 거에 대해 논문을 썼더니 이제 거기 발표를 했더니 이제 우수상으로 선발이 됐어요. 근데 그때 심사위원 중에 운생동의 신창원 소장님이 계셨고,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재작년에 갑자기 그 국민대 4학년 코디네이터신 그 장흥규 교수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강의 나가는 게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지원을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다음부터 인연이 돼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는 뭐 건축 실무를 당연히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기반을 해서 약간은 좀 디지털 쪽을 첨가해서, 근데 디지털 쪽에서 막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남주치처럼 그리고 희찬이처럼 막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완전 심화하는 쪽 일하기보다는 패브리케이션 쪽,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 쪽, 뭐 그쪽이라기보다는 이제 건축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뭐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툴,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그런 이제 좀더 피지컬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둬서, 그리고 산업적인 면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생산 방식의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냐. 뭐 그런 식의 좀 집중을 둬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을 여러 가지를 이제 정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형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그 테크놀로지 쪽 건축과 테크놀로지 특별히 손이 닿는다면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관심이 당연히 이제 그 SOM에서 일할 때뭐 희찬이랑 같이 했던 텐진 CTF 타워 설계를 하면서 이제 눈이 떴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쪽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시공 쪽 경력 때문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뭐를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사람을 구성해서 공정을 나누고, 공정을 나눠서 어느 부분을 조달해서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현장 경험들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 SOM에서 CTF 텐진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다른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좀더 산업적으로 좀 바라보고, 또 코넬에서는 역사 이론 비평 쪽으로 도시 설계하고 그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되게 좀 이론적인 입장에서 약간 미래 건축이 어떨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피상적으로, 좀 추상적이라고 그러는 게 낫겠다. 피상적이라는 단어 말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약간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좀 공부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저는 툴링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패브리케이션 쪽. 그래서 아예 그거를 어떤 건설 산업에 접목하는 데까지, 컨스트럭션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아예 워크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이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스튜디오에 좀 약간 어떤 특이점이라든지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아, 내 스튜디오는 설계 스튜디오가 이러이러한데 특별히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 실무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어떤 식의 다른 특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줄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국민대 그 4학년, 그 국민대 5년제니까요. 학교의 커리큘럼에 맞는 그런 테마에 맞는 그런 스튜디오로 운영하고 있고요. 각 학기마다 테마가 있어요.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거랑 병행해서 약간의 워크샵을 계속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찬 씨도 이제 저희 화상회의로 어떤 그 디지털 그 저기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그 게리 건물 같은 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줬었고, 그런 식으로 세미나랑 워크숍을 계속 스튜디오랑 병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하도록 도와주고 있죠. 관찰점의 시점에서 봤을 때 되게 그 교환형이 특히나 학생들 상대로 하는 일들이 되게 필요하고 되게 좋 뭐랄까 좀 남달라 보인다고 하는 포인트들은 되게 요즘 흔히 말하는 뭐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다 하면 뭐 알다시피 그냥 어떤 식의 그런 개념적인 거 설명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그런 형태 뭐 그게 스크립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래스하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툴좀 설명을 하고 애들한테 이러이러한 툴로 니네들이 뭔가를 해봐라 약간 이러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교환형 같은 수업을 딱 보면은 그런 거 플러스 아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냥 디자인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뭐 패브리케이션이나 그게 어떠한 형태의 패브리케이션이 되든 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까지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경험을 심어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항상 워크샵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심어주니까 꼭그 오히려 가장 좀 그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위험한 포인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 그 디지털 디자인 것들을 되게 어떤 그 디자인을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약간 뭔가 좀 아이들한테 좀 직접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좀뭐 돌직구라기면 뭐하지만 뭐가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돼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어떻게 해야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술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필요가 있어야지 그게 좀 발현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 이전에 뭔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맨날 얘기하지만 어떤 실무에 나왔을 때도 그거를 갖다가 A부터 G까지를 짧게라도 경험을 하려면 사실 그럴 만한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학교에서 그렇게 경험을 해줄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그 워크샵 했던 것들 사진 찾다가 이제 아까 말해서 좀 빠졌는데, 그 워크샵에 항상 그 과제를, 첫 번째 소과제를 이제 약간 디지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패브리케이션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고 있어요. 본과제는 별도로 진행하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기둥 과제를 줘가지고 아두이노 워크샵 해주고, 그래서 이제 IoT랑 센서 네트워크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래스호퍼 같은 것들 이제 툴을 제가 보여주고 이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걸 직접 써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팀워크를 통해서 어떤 디지털로 디자인된 기둥을 설계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각 툴, 뭐 3D-Axis CNC라든지 우측 CNC, 로봇팔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디자인에, 이제 본인들이 하는 디자인에 반영되게 한 다음에 이제 로봇 워크샵을 해가지고, CNC 워크샵이나 로봇 워크샵을 해가지고 실제로 기둥을 제작을 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보여드린다면 이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 여기저기에다 센서를 설치를 해서 와이파이로 그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데이터가 감지가 되면 뭐 빛의 강도가 조절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쪽에 뭐
불빛이 이쪽에 반사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형태조차도 이제 어떤 그들이 학교에서 컬렉트한 어떤 센서를 깔아놓고 그 컬렉트한 값들을 그래스호퍼에 넣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레이저 커팅을 썼죠, 방금 거는. 레이저 커팅에 생산이 될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종이가 설수 있도록 응력 분석, 뭐, 캉가루를 썼죠. 캉가루를 써서 응력 분석을 해서 그것이 쓸수 있도록 절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의 프로세스를 같이 보고, 만든 다음에 그걸 검증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식도 있었고, 이 팀, B팀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세스는 같았는데, 이 팀은 이제 인터랙션 하는 기둥인 거죠. 그리고 저 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로 구조가 자체적으로 쓸수 있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좀 약한 부분은 절곡을 많이 주고 뭐좀 편편한 부분들은 펴주고 뭐 그런 식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요 기둥으로 하면서 이제 스튜디오 시작 전에 본 설계 전에 디지털을 이해하고 저희 프로젝트를 하도록 그렇게 유지를 했죠. 안 그러고 그냥 일반적으로 4학년 설계에 올라온 친구들을 보면 그래스호퍼를 열어본 친구도 드물뿐더러 뭐 그래스호퍼를 썼다 하더라도 그냥 형태주의적인 디자인만 하지 그것이 실제로 지어지게 대한 사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디지털리 하려면 뭐 만화 같은 건물 다 지을 수 있지만 가상 공간 안에는 실제로 지으려면 그것을 만들어낼 툴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 최적화라는 걸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기둥 프로젝트들을 거의 매 학기, 지난 학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 학기 하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디지털 디자인과 패브리케이션을 한 세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지난 학기도 기둥은 안 만들었지만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과제가 커가지고 오히려 센서 아두이노 스튜디오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더 진지 더 깊게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뭐 기억나는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건 있나요? 스튜디오 그 패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로보틱스를 활용하면서 디자인을 할 때? 그러니까 생각 외로 학생들이 굉장히 그 흡수가 그 뭐냐 그 열의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 뭐랄까 그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기성 건축가들은 이거는 다, 그러니까 재단된 어벽 안에 저희의 역할을 묶어놓잖아요. 그래서 건축가는 도면을 치고 현장을 가서 감리를 하는 거고 사실 뭐 흙묻힐 일이 없는 거죠. 손에 때묻힐 필요 없고 이제 그런 식의 것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옛날의 건축가들처럼 기술을 선도해야 된다. 기술을 알아야 새로운 미학도 발견을 할수 있고 뭐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도 만들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새는구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애들은 잘 따라왔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술을 알아야지. 아니 되게 지금 규환이 형이 되게 아니 뭐 이래요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사실 엄청 중요한 포인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경험 아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그걸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줄수 있다라는 거는 특히나 뭐 저는 이그 처음에 이 기둥 관련된 얘기를 규환이 형한테 들었을 때도 너무나 완벽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한게 이게 뭐 기둥 하나에 모든 게다그 안에 포함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의 A부터 Z까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교환이 형 하고 있는 일은 이거는 진짜 그 누구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아마 이걸 이 수업을 경험을 하고 난 전후가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건축의 건축을 바라보는 아니면 자기가 앞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데에 대한 방향성도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형은 방금 전에 이제 예전의 건축가처럼 기술을 좀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의 건축가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포함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건축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제가 그 아까 뭐 문화관광부에서 했던 그 해외문화 교류의 발제랑도 같은 얘기였지만 그 옛날의 건축가라고 얘기하는 건전 이제 아르누보랑 뭐그 당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기술이 막 발현해서 건축가들이 막그 기술을 스스로 탐구하고 막 실험하던 그 시절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 100년 전
100년도 더 지난 얘기죠. 콘크리트가 모더니즘과 뭐 이렇게 일체화가 돼가지고 일단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내기 하던 그 시절.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시절이 한번더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50년간은 어떤 표준화된 설계를 예쁘게 잘 포장하는 사람들이 대가가 되고 건축가가 되었다면, 물론 그들도 기술적 실험을 했죠. 그리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금 이제 요 친구들, 이제 저희 말고 저 말고 요 친구들은 좀더그 모더니즘, 뭐 콘크리트, 뭐 여기 그동안 이제 선배들이 해놨던 거는 당연히 흡수를 하되, 지금 막 새로 떨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시기가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떤 코드나 그 법규나 아니면 어떤 뭐 계산법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하잖아요. 뭐 모듈러 설계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새로운 접근을 하는 건축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전략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항상 공유를 하죠. 그러면 형이 이제 그 건축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1년, 2년 앞둔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그것들을 배우고 졸업하고 그 학생들이 그걸로 과연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막판에 어떤 배운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 업무는 당연히 실무를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본이고, 뭐 자격증, 라이센스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좋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른 분야, 거기서 이제 벽을 치지 않고 다른 분야를 흡수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응용이 되니까, 내 바탕을 알아야 그뭘 이제 다른 걸 흡수해도 응용을 하니까, 이제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요. 이제 좋은 내가 질문 이제 하신 그게그 지금 이제 사례를 들어 드릴 건데, 저희가 로봇으로 이제 막 제가 새로운 거뭐 해보겠다고 막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설계사무소도 로봇 전문가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SOM도 지금 뭐 무슨 대학이랑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 팀을 하나 만드는 것 같고, 저기 누구죠? 영국의 리차드 로저스인가 뭐 어딘가도 아예 팀을 만들어가지고 디지털 팀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건축 사무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결국에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결국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도 어떤 특정 부분까지는 생산을 하고 거기 코디네이트를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그 지금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선진국에 장인들이 거의 없어, 기술직들이 거의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디테일을 네가 만들어낼 거면 네가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못 만들면 현장에서 이루어지질 않는다. 오히려 뭐 시공업자한테 와가지고 이거 만드실 수 있어요 하고 질문 체크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설계를 시작하는 역순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프로세스까지 혹은 만들어내기까지도 건축가가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대학교에 과정들이 생긴 건 오래됐고, 이제 현실 실무에 있는 설계사무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추세를 따라갈 거라고 봐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프랙티스를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뭐 아카데믹이랑 실제 프랙티스랑 그 가운데에서 이제 형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라든지 어떤 그 패브리케이션을 최대한 이제 시장을 개척하려고 지금 하시는 입장에서 과연 한국 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어떤 우리 모르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다쭉 해주셔가지고 그럼 어쨌든 그 많이 변화하고 있고 바뀌고 있고 시장이 점점 이제 커져 나가고 있고 건축가들도 동시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돼가고 있다고 이제 볼수 있겠네요, 한국에서도.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요. 옛날같이 부동산적 접근 있잖아요. 뭐 평당 얼마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돈을 좀 쓰더라도 디자인이 잘된 특이한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뭐
뭐 TV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 소득 수준도 늘어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뭐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야 가요계 BTS가 이제 뜨고 있으니 너네가 이제 건축사가 될 때쯤이면 일본 건축가들이 그렇잖아요. 유럽이나 해외 나가서 이 브랜딩에 먹어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한테 나는 글렀는데 너네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 건축가들 동남아에서 많이 활동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선진국에 가서도 유학 없이 그냥 한국에서의 그런 실무랑 경험으로 충분히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 뭐 일본 건축가들 유학 안 가고도 뭐 미국 건축가들하고 같이 대등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곧 그럴 시기가 올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당연히 지어지는 건물들이 뭐 외국 웹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 옛날에는 외국 잡지 보면 일본 건축 아니면 유럽 건축, 미국 건축 3개파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기에 꽤 눈이 띄고 있어요. 한국 건축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지도도 좋고 심지어 저희 같은 조그만 사무실에도 뭐 프랑스나 뭐 이태리 뭐 체코 뭐 이런 데서 인턴 지원이 막 들어와요. 물론 뭐 제가 뽑을 능력은 안 되지만 그만큼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대부분 새로운 분야를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서 그좀아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 아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건축과 테크놀로지, 패브리케이션 아 이런 쪽에서 대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 학생들 중에서?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글쎄요, 각자 개성이 다르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누구를 판단하는 입장인 것 같지는 않고, 개성에 따라서 어떤 색깔 있는 건축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 수업에 맞는 학생들을 얘기하자면, 오히려 손 같은 게 좋고, 막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 주로 거기에 첨착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디지털 쪽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미 자기의 툴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한 학기를 승부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좀 속이 답답하죠. 대신에 그좀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거에 되게 이제 열려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학기가 지나거나 혹은 두 학기를 저랑 듣게 되면 그 친구들 퍼포먼스가 이제 그 손으로 뭐 나도 손이 좋다고 항상 자랑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그 퍼포먼스가 그 디지털의 디테일 그리고 그 어떤 감각에 표현하는 법들 같은 것들을 그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고서는 이제 한 가지만으로는 좀이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어라 하는데 안 여는 친구들을 보면 좀 답답하죠. 그럼 질문을 좀 바꿀게요. 형이 그 회사에서 지금 랩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아, 이 친구는 내가 우리 랩을 뽑아서 데려가야겠다. 너 우리 랩에 지원 좀 해봐라. 어떤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듯이 생각이 열려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건축 설계인데 왜 코딩을 이 교수는 가르치고 뭐 저기 뭐 로보트나 뭐 CNC 머신 뭐 기름칠 막 먼지 타는 걸 하려고 그러냐. 뭐 스튜디오에서도 보면 뭐 하는 애가 있고요. 뒤에서 지켜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거랑 손으로 직접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그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결국에 겁을 안 내고 직접 뛰어들어서 뭐 이렇게 해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깨달음의 깊이가 좀 깊지 않나, 그런 친구들을 뽑게 되지 않나 제가 왜 싶어요. 자꾸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여쭤보냐면, 그, 어쨌든 이 비디오를 보시는 학생들, 혹은 이제 실무자들, 그러니까 이제 갓한 5년, 10년 이하, 한 1년, 3년, 5년, 이런 계신 분들이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뭔가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재미가 느끼고 흥미가 생겨.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형은 지금 중간 입장이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실무에서 일도 하면서 중간 브릿지에서 과연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그런 분들한테 그런 학생분들한테 좀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지금 제가 찾고 싶었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나도 뭐랄까 누구의 뭐 이렇게 누구보다 잘나가지고 막 얘기해줄 입장은 아닌데 하여튼 뭐 나의 입장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파보고 알 만큼 안 다음에 이제 실무에 적용해보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항해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되게 뭐 저는 되게 항상 교환이 형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 실무를 계속 해왔지만서도 교환이 형그 커리큘럼 들으면 아 나도 저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 모르는 좀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게 뭐 경험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볼때 교환이 형이 지금 아이들한테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거 외에 뭔가를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조만간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뭔가 그래야 되는 방향성에 있는 이 문제들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뭐 실무를 하든 어디서 실무를 하든 교환이 형이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만약에 내가 누가 인터뷰했는데 나한테 보여줬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임프레시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아 얘는 완전히 뭐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에서 얘보단 얘가 낫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약간 나는 얘는 일단 다른 버킷에 담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모르겠어요. 저 실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교환이 형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카데믹 사이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교환이 되게 쉽게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건축 기본 건축 설계라든지 디자인을 공부하는 것도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동시에 어떤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제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패브리케이션 그리고 어떤 로보틱스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뭐 콘크리트로 하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기존에 뭐 CNC라든지 이런 걸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 할수 있는 어떤 할수 있는 게 있다까지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저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0, 1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큼, 11, 100%라고 보면은 10만큼 다 아는 사람 있고 5만큼 아는 사람들도 있고 0만큼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0만큼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모르는 사람들은 딱 봤을 때 가령 이런 거죠. 제 주변의 형들도 설계 사무실 하는 형들도 형 로보틱스, 패브리케이션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사람들이 그게 왜 중요한데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충분히 중요할 수 있겠네. 이거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까요? 그냥 뭐 사실은 만약에 그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 건 네가 예를 들어 일반 아키텍 회사를 다녀. 그럼 도대체 너는 지금 뭘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럼 뭔가를 짓고 만들어야 되는 거면 당연히 짓고 만들어야 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짓고 만드는 것들에 대한 여러 그렇죠. 가지 것들이 이거 마치 옛날에 돌도끼 쓰다가 청동기 쓰고 철기 쓸때 결국 그 도구를 배워가면서 뭔가를 발전시켜 가잖아요.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 그럼 지금 현재의 말 그대로 돌도끼 다음에 뭔가는 뭐냐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환이 형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사실 교환 형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네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짓지 못하면 오히려 역순으로 가서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돼요?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리버스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그렇죠. 되게 해주셨거든요.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새로운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면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패브리케이션을 이해함으로써 그 부분을 우리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좀더 자유롭게 설계를 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에 한 걸음 더 가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되게 좋은 포인트를 잡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지금 학생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해야 될게 사실은 그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뭐 세대, 뭐 그런 거 하긴 좀 웃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 뭐 주요, 뭐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그러면 컨스트럭션 오토메이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하던 거, 혹은 어떤, 뭐 어떤 규격화된 제품들을 써서 하던 일을 비규격화된 재료로 시공할 수 있게 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다른 툴을 가지고 만드는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어떤 표준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뭐 별의별 모양, 그리고 철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아르누보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의 모더니즘으로 정립이 되면서 표준화가 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실험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디지털 설계 기술과 패브리케이션 기술들이 이제 건축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왔고, 문법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작가들도 나오고 막 예술가들도 나오겠지만 지금 제가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의 표준화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렇게 구성했을 때 이런 어휘의 단어가 혹은 뭐요 정도의 문장이 구성이 될수 있다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응용을 누가 또 하면 막 새로운 걸막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응용하고 조합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시드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요즘 시작을 하는 거죠. 뭐 희망사항은 나중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나도 이제 뭐 완전히 디지털라이즈 된 건물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거를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요즘 단계에 이제 외국 컴피티션 같은 걸 보게 되면 지을 수도 없는데 막 로보트가 건물을 다 짓겠다라는 투시도라든지 이런 건 너무 책임감 없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건물 하나 짓기로 했는데 그게 실제로 구현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도 하나 있고 해외 프로젝트도 뭐 로보트를 파사드에 달아서 막 현장에서 막 짓는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 모든 사람이 그것이 넥스트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스 뭐 단어나 보케브러리나 뭐 아니면 그 문법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남주 씨나 시찬 씨가 지금 그런 한 영역에서 지금 막 이제 테두리를 넓히고 계시고 저도 그 다른 구석에서 막그 보케브러리를 넓히고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딕셔너리를 만들어야겠죠. 결국에 뭐 ISO 뭐 ASTM 뭐를 코드가 나왔듯이 아니면 건축에서 뭐 근대 건축 5원칙 이런 게 나와가지고 쫙 퍼졌듯이 그런 것들을 누군가 하려면 그 전에 이제 막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얘기를 자꾸 내가 세는데 하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 질문에 맞춰서 뒤에 드릴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미 답을 다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로보틱스로 팔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기계가 나와서 땅도 파고 그다음에 기초도 세우고 뭐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뭐 2020이 돼도 원더키드가 안 나오듯이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면 안 되는 건데 이해했어. 네, 그랬듯이 지금 2020년에 어쨌든 한국의 로보틱스, 패브리케이션 이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건축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뚫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하나의 어떤 뭐 부품을 만든다던가 디자인된 부품을 만든다던가 형 SOM에서 그때 뭐 이렇게 조인트 같은 거 하나 디자인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뭐, 왜, 뭐 예. 여러 가지, 예. 아니면은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어떤 파사드 디자인을 어떻게 뭐 로보틱스가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 벽돌 벽 같은 거 브릭을 쌓았을 때 어떤 그 인간이 이런 부분에서는 할수 없었는데 로보틱스는 비교적 이런 부분이 좀 좋은 장점이 있다더라 현재까지가 이러한 스텝인 거라고 이제 느껴지고 피부상 이제 형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 스텝 오고 있는 스텝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스텝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의 표준화일 것 같아요. 그 표준화가 되려면 여러 명이 사용을 하고 여러 명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고. 아까 뭐 로봇이나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지금 로봇, 산업용 로봇팔이나 아니면 뭐 CNC 장비 같은 것들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 그 전기전자 쪽에 좀 관심 있으면 알고 계시는 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이런 범용 개발자 보드들이 다른 더 좋은 성능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막 새로운 창의적인 응용 방법에 대해서 막 토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IoT 기기 같은 것들의 개발에 응용되고 있거든요. 이제 로보트팔이나 아니면 다축 CNC 머신 요즘 그 어떤 공급형으로 나오고 보급형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의 그 포지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범용성을 가진 것들이 있고 지금 많은 건축가들이 그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그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더 만든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장비를 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되게 범용적인 거 안에서
그 장비들을 가지고 응용하고 조합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로보트 팔 아까 그 첨단 장비처럼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집에 있는 프린터 쓰듯이 쓰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건축 실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건축가로서 하는 거는 아까 메이커라고 그랬지만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도면작도 이런 것들은 표준화된 만드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도면작도 도면 같은 거를 뭐빔 파일 같은 걸로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도면이 없어질지도 모르죠. 그리고 결국에 지금 도면으로 해서 현장과 실무가 분리되어 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건축가는 그냥 메이커로 돌아가서 그냥 아예 디지털리 디자인하고 디지털리 패브리케이션 하는 과정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이 자꾸 새는데 질문이 뭐였죠? 괜찮아요. 우리는 형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독자분들도 아, 건축과 로보틱스 어떤 이런 그 패브리케이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거를 직접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의 생각이 이제 사실은 이걸 로보틱스, 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이렇게 카테고라이즈하고 싶진 않고요. 결국 뭔가를 만드는데 새로운 장난감이 나왔고 그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더라. 뭐 그런 것들을 실무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게 포인트죠.